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오늘의 깐텐츠 럭셔리 대 베이직. 럭셔리 대 베이직이요? 방금 근데 손을 가르치실 때 왜 럭셔리 대 베이직이 나왔어요? 생긴 게 럭셔리는 솔직히 제가 더 어울리죠. 아니야, 당신은 완전히 베이직 하우스예요. 물어봐주세요. 어떤 음식을 가지고 럭셔리랑 베이직을 먹 물어봐 달라는데 물어봐 주시죠. 어떤 음식을 가지고 럭셔리랑 베이직을 먹는지요? 나라면. 나라면 그렇게 안 쪘을 텐데. 나라면 뭘? 뭘? 나라면 그런들이 많이 쪘을 텐데. 김PD 승! 아, 아파! 라면으로 베이직 대 럭셔리. 무조건 럭셔리로 가야죠. 뭐 게임 주세요. 라면 국물 맞추기. 어, 저 개잘 맞춰. 그러면 라면을 무슨 국물인지 무슨 국물인지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할게요. 와, 큰일 났다. 근데 너무 맛있어. 누가 끓였죠 이거? 신라면. 삼양라면. 첫 번째? 저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뭐 때문에 혹시 삼양라면? 이것 좀. 딱, 아니에요. 네. 삼양라면에 국물 맛이 있어요. 진짜 라면은 안 삼는다. 신라면. 아, 이거 사골 품네. 알성탕. 너 바보니? 알성탕 빨간 건가? 아! 다리곰탕. 정답. 아, 다리곰탕. 2대1이니까 이게 줄게. 어? 혹시 사람들이 장난질 친 거 같은데 느낌상. 영상 봐서 볼래? 에이, 우리 아마추어 같이. 에이, 진짜 PD 기획력 너무 떨어진다. 덕사에서 넣네 여기 또. 아니 근데 일단 당신 이번에 먹기로 해야 돼. 아, 너무 냄새 나는데 이거. 사실 아니에요. 초코버 소스 들어가 있어요. 초코버 들어가 있어. 좀 캡사이신 맞는 것 같아요. 캡사이신. 저희 장난질 좀 별로 안 줬어요. 너무 의심이 많아요. 예. 나는 들은 게 없는데. 야, 이 원룸에서 해물물 새끼야. 아니 아니 아니야, 먹어. 열라면. 전문가가 어떻게 하는 거야? 라면 전문가라고. 근데 아 매운데? 저는 럭셔리 먹겠습니다. 너는 원효대 해골물이나 쳐보세요. 아니 근데 나는 그거 중에 초코 넣었다 그랬어. 특별한 룰이 하나 있어. 베이직이 럭셔리 김이성복이 되는 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좋네요. 쳐보세요. 첫 번째 음식. 와, 오졌다. 오졌다. 안 뜨거운데. 야, 이거야. 야, 첫 번째 음식. 와, 해물탕면. 자, 그러면 규칙대로 제가 기미를 한번 맛보겠습니다. 야, 기미야. 여기가 기미가 진짜 기미가 진짜. 어, 김상국 먹고 싶지 않고. 아, 기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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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 김미 해봐. 옆에서 아, 김미 김미 김미. 자, 기미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 맛있게 주네요. 아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들어가야죠. 그게. 오, 아니. 기미야. 대가리는 아껴놨다가. 독이 들었느냐? 우리 들었느냐? 이거 너무 들었는데 30분 지나봐야 돼. 뭐라고요? 30분 동안 먹으면 안 됩니다. 완전 그 매운탕에 시원시원한 느낌 있죠? 고유킴이 나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면 같지가 않아. 시원해요. 국물이 약간 바다에서 먹는 라면이랄까? 개인적으로 우리 맛에 이쪽이 맞는데? 양심도 없긴 하구나. 그렇지만 알이 있다나. 어, 알 있어, 있어. 아, 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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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 뭔데요? 이거 무슨 생선이에요? 우럭이에요. 우럭. 아, 맞다. 어쩐지 얘가 울고 있더라. 우럭아 왜 울어? 울어. 라면 국물 살짝 더 넣어주니까 간이 싹 나고 짭 조름하니. 오늘 각자 방송이에요 혹시? 바다의 향을 싹 나면서 싹 맛있네요. 다음 음식. 예. 주세요. 자, 다음 음식. 와우. 와우. 와, 양념치킨 라면. 자, 양념치킨 라면. 이게 실제로 있잖아요. SNS에서 한동안 날렸어요. 맛없기로. 기미를 보겠습니다. 아, 기미. 치면이네요, 치면. 아, 기미야, 먹어보거라. 엄청 달 것 같아. 먹어보고 나서 맛있는 음?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로. 기미야, 독이 들어있느냐? 독이 들어있어, 내가 봤을 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먼저 가겠나,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짭짤짤 맛있다. 근데 다리가 3개 들어있어요. 감자고 온가 보신 거. 아, 진짜?
그렇게 맛없는데요? 맛없어요? 네. 어, 이거 먹으니까 달라요. 그래요? 어, 맛있게 먹는다 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다. 저는 양념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양념치킨이랑 면이랑 같이 먹으면 개꿀맛이에요. 자, 닭다리살과 레면. 맛있지? 해물라면과 치면. 저는 치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렇다 치면 다음 음식 넘어가시죠. 다음 음식 주세요. 어, 뭐야? 아. 뭔가 불안불안하죠? 저는 아 이거 그거다. 리얼 치즈면. 이건 뭐예요? 리얼 치즈예요, 저게. 이거 럭셔리가 아닌 것 같은데? 치즈 소스.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야, 김이야! 김이를 위해! 아, 잠깐만 내가 먹어야 돼. 이 맛 알아요. 이 애매한 맛. 맛있는지 맛없는지 이제 모르겠는 이 맛. 저는 치즈를 그렇게 안 좋아하지 않아요. 응? 어! 아니야, 왔다 갔다 해. 먹어봐. 이거 먹어 빨리. 좀 낫죠? 응. 아, 미치겠다. 내가 당분간은 치즈 안 먹겠다. 뭐 하는 거 같아? 어? 김이야? 김PD 한 입만 먹어줘! 진짜 오바인지 아닌지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맛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절대 맛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맛있어. 에? 맛있다고요? 맛있어요? 응. 한 입 더 먹을래요, 그러면? 진짜로. 치즈가. 와, 유난, 유난. 다 같이 둘, 셋. 유난, 유난. 마치지 좋아하는데? 이건 어떨까? 이거는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 국물도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맛 비슷하거든요? 이게 좀 더 대중적이게 치즈를 싫어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을 만한 약간 그 과정을 거쳤다 할까? 한 입만! 손가락! 아 근데 맛있어. 진짜 먹어봐. 많이 먹어도 돼. 안 믿겠다. 아, 내가 안 맞는다 나. 저는 오늘부터 치즈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치즈가 아닌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오간 타임! 오늘의 간식 게임은 뭔가요? 빵댕이 흔들지 말기. 네? 음악을 틀어드릴 거예요. 뭐 아, 꿈틀꿈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No. 꼴이 안 되고요.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한번 풀게 해드릴게요. 어, 한 번만 풀어도 돼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오, 오케이. 어. 이건 못 참지. 자, 온다, 온다. 어,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온다,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아, 뭐. 이건 못 참는다. 너무했다, 이거는. 오케이. 아, 뭐예요 이게? 소화를 도와주고 입가심 해줄 수 있어. 오, 라면 먹으니까. 오, 좋다. 오, 맛있다. 면 실차 맛있어요. 오, 나 면 실 좋아해 원래. 이거 좀 맛이 없지 않나요? 이게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이거 맛있어. 아, 없잖아 이거. 전 사실 몰라요 뭔지. 마지막 음식. 오, 콩나물 국백이 돼? 아, 뜨거울 것 같아요. 안 뜨거워. 접고 있잖아요. 인서트. 징그럽게 말하세요. 인서트! 한번 해봐요. 자. 자, 먹자. 먹자. 아, 먹자. 인서트! 아유, 화를 내냐고. 우리 쫄았다고. 당뇨. 아, 김민기 좀 가야지. 아, 이제 면만 남을 걸로 하냐, 이제? 콩나물밖에 안 나요. 그냥 콩나물밖에 없어. 콩나물. 무겁국에 쌀국수가 들어갔어. 아 근데 해장하기 좋을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잡초리지 네. 않고.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진짜 그거예요 이거? 아침 식사용이네. 아침용으로 진짜 근데 좋은 것 같아. 이거 칼로리도 낮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럭셔리 먹방 대 베이직 먹방을 해봤어요. 이
이것들은 다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게 맞춰져서 나오는 거라서 기본빵은 다 하죠. 기본빵은 다 해요, 역시. 네. 베이스들은. 이거는 맛있거나 맛없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각자빵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기야.